4월 10일 원내 대책회의와 국회 특위 연석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회담이 있었습니다. 좀 안타깝게 남은 3년이 지난 2년과 다를 것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TV에 비친 삼춘재 대담의 모습은 활발한 기자회견과 달리 세트장 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쇼인과 세트장 속의 문 대통령의 생각이 아직도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결국 대통령의 생각은 그 안에만 머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후회를 밝히고 정말 답답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사일에 대한 문 대통령 대답은 식량 지원이었고요. 결국 문 대통령 덕분에 북한의 미사일 장사가 아주 쏠쏠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경제 회복은 요원해 보입니다. 소주값만 성장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추락시킨 소득주도 성장의 미련을 전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표면상 유리해 보이는 통계만 인용해 가며 고용난과 소득 파탄 양극화를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또 정치인식 역시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정권 들어서 전방위적으로 휘두르는 보복의 칼날, 국민이 알고 역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부인하는 거고 마치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촛불에 의해 탄생한 정부가 어떻게 독재가 될 수 있느냐. 색깔론을 통해 좌파 독재로 규정짓고 투쟁한다. 한마디로 본인들은 좌파도 아니고 독재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좌파 정책에 몰몰하면서 좌파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정책은 모두 좌파 정책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가장 전형적인 좌파 경제 정책입니다. 큰 정부, 좌파 정책입니다. 기업 탈원전 스튜어드십 코드,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감시, 모두 좌파 정책입니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정권이 한마디로 좌파 정체성마저 부정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유는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좌파라고는 대한민국을 성공시킬 수 없다. 이런 우리들의 사실상 정서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좌파임에도 좌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재, 뭐 이미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입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좌파, 명백한 독재 이를 합쳐서 저희가 좌파 독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프레임도 아니고 색깔론도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담에서 여야 대표대화 또 여야정 협의체를 언급했습니다.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114석의 야당은 정말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느냐. 국정 파트너와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 정부가 과연 대화와 타협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제일 야당을 제일 야당으로 인정하는 여야정 합의체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그동안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청와대나 여당의 반응은 제일 야당을 제일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는 여야정 협의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여야정 협의체는 자유한국당을 들러리로 세우는 5당 여야정 협의체, 사실상 범여권 여야정 협의체입니다. 범여권 합의체입니다. 대화 많이 했다, 소통했다, 변명하기 위해 구색 맞추기, 생색내기용 여야정 협의체는 안 됩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의견을 나누고 이견을 조정하는 진정한 의미의 여야정 협의체의 가동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올가매너 경제, 민생, 안보, 정치, 독선 패스트트랙을 멈춰주십시오. 제1야당도 늘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다시 한번 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탄도미사일이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결국 현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전통적인 안보 정책의 기본 틀, 한미동맹 구조를 무시하고 감상적 민족주의의 지하에서 민족 공조로의 전환과 편향적인 대중 외교 강화를 통해 추진해온 이러한 모든 정책이 사실상 지금 벽에 부딪힌 형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 한국은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라고 규정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회의를 하러 와서는 미국과 일본이 따로 만나고 있습니다. 결국 김정은은 이런 좌파 정부의 특성을 이미 간파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선구상 후 비핵화라는 그들의 전략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미 연초 신년사부터 조심스럽게 새로운 길이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하노이 회담이 강경 노선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의 강경 노선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 김정은은 그들의 본색을 이제 드러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정은의 새로운 길은 결국 자력갱생, 북중러 삼각관계의 복원, 대미 대남 대화는 깊이, 핵경제 병진 노선의 폐기 등으로 압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정말 다시 한번 전통적인 관계로 복원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이 길로 그대로 가다가는 결국 정부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국회 외교안보 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북한이 이 그동안 완전히 숨겨왔던 본색을 다 드러낸 이 마당에 우리가 그대로 이대로의 정책을 유지하다가는 결국 우리 정부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우리 무원의 상태로 갈 것이며 더욱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기로 내몰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로 한국 정부가 이 플랜 B를 적극 강구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플랜 B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늘 비공개 회의 끝나고 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KBS 대담 방송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어제 하루에 사실은 두 번의 도발을 경험하는 신기한 하루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하나였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정말 국민한테 이렇게 도발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지켜보는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온갖 쇼 비즈니스적인 기법을 다 동원해도 콘텐츠가 안 되면 그 쇼 결코 흥행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도 보여준 그런 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좌파를 좌파라 부르지 말라고 하는 홍길동 국가로 만들어 버렸지만 어제는 또 진행자가 독재자를 독재자라고 인용해서 얘기했다고 KBS 게시판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독재 중에서도 가장 비열한 독재인 사회적 독재의 한 양태입니다. 소셜 컨포머티를 이용해서 자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을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사회적 왕따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독재의 수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이 정권이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어제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들을 다시 얘기를 하면 정말 국민들 오늘 아침부터 더 가슴이 답답하시겠습니다만은 잠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와 관련해서 임금 격차가 역대 최저로 줄었다, 가구 소득이 크게 높아졌다, 거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문바 말고 어느 국민이 있겠습니까? 적폐수사와 관련해서는 유체이탈 헌법을 썼어요. 아, 해외순방으로 돌아와서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듯이 밝혀라.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두꺼운지.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인사참사라고 할 수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검증 실패라고 할 수 없다. 완전히 좀 정말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가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도 청년 고용률 높아졌다고 했는데 쪼개기 알바 이거 모르고 있는 겁니까 진짜로? 어르신들과 관련해서는 노인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도 나쁜 일자리가 있는 게 낫다. 이거 어떻게 보면 어르신 완전히 폄훼하고 무시하는 이런 발언, 아주 위험한 발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동안에 또 통일부 장관은 계속 대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식량 지원하겠다고 달려갔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한미일 3국 간의 안보회의가 우리나라에 열렸는데 미국과 일본은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따로 만났습니다. 이게 9월 말에 있었던 카스라 테프트 미략이 맺어지는 그 상황이 생각나는 정말로 국가적인 위기를 스스로 이 정권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뭐 북핵하고 안보 관련된 회의이긴 합니다만 이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버스 대란 문제입니다. 일률적인 주 52시간제 적용의 폐해가 이 버스 대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7월로 다가오고 나서 월급이 버스기사분들 30% 정도 깎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2월 달에 집권 여당이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이 버스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자고 하는 이걸 거부하면서 이런 사태가 초래됐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꿀먹은 덩어리입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일률 적용을 강행해놓고 이제 와서는 지자체에다가 버스 요금 올리라고 얘기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재정으로 지원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버스 요금을 올리든 재정으로 지원하든 어차피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끼워진 단추 풀어가지고 다시 제대로 맞춰서 끼우는 이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리한 주 52시간제 적용 풀어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북한이 아시다시피 지난 4월 중순 5월 초 신형 전술 유도 미사일 발사 실험, 또 어제도 미사일 발사 실험.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논의하려고 하는 마당에 이런 미사일 도발로 보답을 했으니 한마디로 기본적인 도리조차 모르는 폐악질이다 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북한은 핵실험 미사일 도발 16차례 했습니다. 작년에 가짜 비핵화 쇼, 또 가짜 평화 쇼 보다가 최근 들어서 한 달도 안 돼서 무려 3차례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면을 벗고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장기 집권 패스트트랙에 올라타자 김정은 정권도 핵무장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것입니다. 이것이 한반도 위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북한의 외무성은 5월 초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정상적이고 자의적인 군사훈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북한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상투적인 또 기만적인 변명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자기네 미사일을 끝까지 발사체라고 우겨줘서 고맙고 더더욱이 도발이 아니다라고 변호해줘서 기특하다는 격려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격려적에 힘입어서 어제도 문재인 정부의 합동참모본부는 처음에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불상의 발사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발사체를 쐈다고 하는 평안북도 구성이 지난 2017년도 그 전에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또 거기서 쏜 발사체가 무려 내륙을 거쳐서 동해안으로 400km 이상을 날아갔는데도 그렇게 발사체라고 얘기하는 상당한 자신감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북한 도발 중계 방송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진짜 진실 방송이 아닌 가짜 방송만 일삼는 정말로 부대책의 형국입니다. 야, 이 정도면은 완전 끝판입니다. 굴욕의 끝판입니다. 정말로 문제인 것은 이보다 더 험한 꼽을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남북 공조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 대한민국 국가의 근본 우익입니다. 우리 애국 세력이 대동단결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 땅이 중심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피우진 처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손혜원 부친 서훈 관련된 자료 전면 공개를 요구합니다. 네, 어제 대통령의 인터뷰와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식은 대통령께 묻는다는 것이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역시 대통령께는 답이 없었다. 답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한 인터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와 회동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식량 지원과 남북 문제에 국한해서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만나는 것을 마치 성심 베푸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셔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식량 지원 남북 문제에 국한하겠다는 그 말은 결국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 혹은 듣고 싶은 말을 말만을 여야 대표하고 함께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 청와대가 밀어붙인 공수처나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 때문에 국회가 파행이 되고 여야가 고발이 된 상황을 나몰라라 한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남북한이 기존 무기체제 발전을 시험하고 훈련을 계속하는 것을 해오지 않았느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그런 측면에서 당연하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또 구두로 경고한다고 했지만 또 친절하게도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 이런 또 면제부를 줍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첨단 무기에 의한 훈련은 이미 중지되었습니다. 어제 발표에 의하면 심지어는 우리 신병 훈련들이 20km 군장 행군도 취소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를 두고 우리 대한민국은 무장 해제로 가고 있는데 북한은 미사일 발사가 군사훈련으로서 당연하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말씀은 우리 국민과 정서에 거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계속된 유엔 인권이사회 제네바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많은 나라에서 의견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지하고 8만에서 12만에 이르는 정치범을 석방해라. 그리고 초법적인 사형을 철폐하라.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과 종교의 자유의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에 유엔 기구들이 인도적 활동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발언을 했는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부 대사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 근본적인 문제 해결, 납북자 문제, 국군 포로 사안을 빨리 제기하기 바란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오히려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슬란드 대표, 우루과이 대표가 오히려 언급을 했습니다. 빨리 송환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10년 만에 다가온 최악의 식량 부족뿐만이 아니고 북한 인권에 대한 인권 증진 또한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피우진 보훈처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부친이 47년 말 대남 공작선을 타고 월북해서 북한의 민명을 받았다는, 그리고 6.25 당시 경기도 설악면 세포 조직책이었다는 보훈처의 공적 조서가 공개되었습니다. 보훈처가 자료를 작성할 1986년 당시 치안본부가 확인한 내용이었지만 보훈처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자료의 신빙성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 안 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공적 조서를 비롯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한국당의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이미 드러난 자료만으로도 대통령 부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손혜원 의원이 부친을 독립유권자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온갖 편법이 난무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을 정권보훈의 수단으로 전락... 신영호입니다. 그 심리학 용어 중에 그 확증 편향이라는 그런 증세가 있습니다.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은 확증 편향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본인이 결론을 내리고 나서 모든 정보를 그 결론에 끼워 맞추기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한 그 인식을 보면 심각한 확증 편향 증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성과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는 통계를 여기저기서 끌어다 대는데 어느 국민이 이것을 용납하겠습니까? 대북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남북 관계에만 올인을 했으면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는 처참합니다.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은 중재자가 될 자격이 없다.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로서 더욱더 북한 편을 들어달라 라는 것이 지금 사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보여주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대북 식량 지원에 또다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북한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식량 지원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순서가 있는 것이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이때에 여야정 협의체를 해서 대북 지원, 식량 지원 이런 것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상황 판단이 잘못돼도 정말 크게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군 당국에게 호소합니다. 경고합니다. 다른 부처는 모르겠지만 국방부 또 군은 안보 대비 태세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을 보고 미사일이라고 그랬다가 또 이것을 그냥 발사체라고 하는 이렇게 용어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간 5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방 예산을 쓰는 군이 과연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와 의사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한민국 안보 대비 태세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재 정보위 간사님, 오늘은 회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재 정보위 간사님 말씀입니다. 네.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하며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레드라인을 시험 중임에도 미사일 도발에 대처하는 청와대와 안보 당국의 행동을 보고 불안한 마음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은 북미 회담 결렬 후에 당장 판을 낄 수도 교착 상태를 두고만 볼 수도 없는 현상 타파를 위한 수단이 군사적 도발 이외에 다른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태임을 알고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레드라인을 의식해서 선택한 교육 주책이 이런 단거리 미사일 도발입니다.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미국이 전술 탄돌 미사일로 분류하고 있는 사거리 200km에 300mm 방사포 함께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동원됐는데 어제 발사된 미사일 역시 사거리와 정점 고도로 추정컨대 기존 스커드 BC 미사일이 아닌 지난 4일 발사했던 이스칸테르급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위협적인 이유는 포물선 궤적을 그리는 일반 탄도 미사일과 달리 정점 고도 이후에 방사포탄 궤적과 유사한 저고도 비행으로 사드로도 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외신은 수도권에 떨어지면 남한 인구 절반을 괴멸시킬 수 있는 위협적인 것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배경은 우선 미국을 상대로 빅딜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압박과 함께 북미 간 합의인 미사일 발사 동결 대상인 ICBM으로 국한되는 것인지를 탐색하려는 의도로 북미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한 미국의 인내를 시험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 갖는 의미는 단 한 가지로 명확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추가로 미사일 도발을 한 것은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와 상관없이 그동안 정상회담 해주고 미사일 안 쏘고 참아준 대가를 통 크게 내놓으라는 공개적 협박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밤 대담에서 북한의 노골적인 무력 도발에 대해서 경고하고 싶다거나 또는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면서 오히려 북한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식량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사일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국민, 특히 수도권 주민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시켜 주기는커녕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못하고 미사일 협박에 굴복해 조공 바치듯 식량부터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참으로 기가 막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난 1차 도발 당시에 우리 군은 북한이 발사체를 쏘기 바로 전날인 3일 군사장비 이동 사실을 포착을 했으나 이동 규모가 작고 일상적인 수준이라 판단해서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북미회담 결렬 후에 북한의 무력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소한 움직임까지 경계해야 할 군이 적의 동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은 심각한 군기 문란이자 직무 유기입니다.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전 징후 포착이 불가능한 방사포의 위협에 더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조차 그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남한 전역의 불바다가 되는 것은 물론 수도권은 사실상 괴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국민들을 안심시킬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 외교안보특위 연석회의인데 국회 외교안보특위 쪽 얘기를 어제 미사일 관련돼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이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발사체, 전술 유도 무기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과대 포장지를 씌웠습니다. 그 과대 포장지가 어제의 미사일 도발로 완전히 다 뜯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안에 담긴 미사일이라는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닷새 만에 사거리가 두 배로 늘어난 미사일, 그것도 탄도 미사일이 한반도 평화를 찢어버린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 기망과 북한 변호도 깨버렸습니다. 미 국방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도미사일로 규정했습니다. 유엔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이런 와중에 취임 2주년에 쏘아올린 것은 뭐냐? 대북 식량 지원 계획입니다. 이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은 한마디로 패트리엇이나 사드로도 요격할 수 없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을 모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시기적으로나 상황상 전혀 맞지 않는 이런 평화 구걸, 대북 식량 지원이라는 평화 구걸에 또 집착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할 이야기는 북한에다가 왜 미사일 만드냐, 그 돈으로 북한 주민들 먹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상식적인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이제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지금 의도를 명백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아까 이제 플랜 B를 말했는데 북한은 핵보유국 계속하겠다. 이제 미국 설득 잘 안 되니까 결국 대한민국을 세차게 흔들어서 대한민국 국민 돈 뺏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부가 할 것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설득해야 됩니다. 결국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품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미 대화 이제는 어렵습니다. 또 비핵화로 그동안 해왔던 비핵화 협상도 실패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플랜 B를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따 회의에서 그 플랜 B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개로 말씀하실 분 있으면 우선 어제 발사한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5일 전에 동부 전선에서 발사했고 서부 전선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화력 타격 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 번째는 어디서 할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알고 있는지 이 자체를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틀림없이 서부에서 하고 동부에서 했으면은 중부에서도 할 겁니다. 이것이 시간이 일주일 안에 할지 열흘 안에 할지 모르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봐서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 우리 국방부에서는 미사일 두 발만 쐈다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방사포도 152mm, 240mm를 섞어서 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방부가 제대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지 이 자체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탄도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미 뭐 공개적으로 다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하고 직통 전화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원산에서 쏘기 전에 전화를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보지만 쏜 이후에는 전화했을 거 아닙니까? 또 이번에도 어제 쐈을 때도 직통 전화를 가동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 내용도 밝혀야 됩니다. 이 내용을 밝히지 않는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태영호 공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북한에 식량을 주면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을 굴복시킨 전리품이라고 주민에게 선전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태영호 공사가 우리가 쌀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정부가 새겨들어야 합니다. 또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아직도 김정은과 함께 손을 잡고 가는 동반자인지 다시 한번 밝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선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인사에 대한 거취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는 국방부 장관을 잘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허위사실을 계속해서 언론에 흘리고 있는 장관은 자격이 없습니다. 또 9.19 군사합의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됩니다. 전작권 전환도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선 정보활동 수준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남북합의에 정보활동의 제한 요소가 포함됐는데 이 부분은 당장 정보활동은 다시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부대 감축계획 또 복무기한 단축 이런 부분도 재검토해야 됩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4월달에 있었던 자력갱생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독자적으로 무엇이든지 행동하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북한에 끌려가는 이런 행위가 아니라 북한에게 단호한 군사 정책을 확실히 밝혀야 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쓰고 훈련할 때 과거에는 최소한도 경계태세, 감시태세를 데프콘, 워치콘 2에서 얼마씩 이렇게 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워치콘도 전혀 조정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군사 대비태세 완전히 무장해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봉 위원. 국방부가 9.19 군사 합의정신에 위배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위배 분명히 된다고 했고, 그런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미사일 발사는 맞다. 그렇지만 이게 9.19 군사 합의에는 위반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미사일을 쏘고 그 다음에 230mm 방사포와 300mm 방사포에 대해서 굉장히 관과하는데 굉장히 대한민국의 치명적인 무기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230mm 방사포가 통상 보면은 45도 각도로 쏩니다. 그러면 사거리가 한 63km에서 한 65km 나오는데 요번에 60도로 쐈어요. 그러고도 70km 날아갔어요. 그러면 사거리가 거의 100km가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북한이 방사포로 한국을 타격할 수 없었던 지역들이 전부 다 사거리에 들어옵니다. 용인에 있는 지상작전이라는 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남의 K2 비행장, 수원 비행장, 원주 비행장 다 들어갑니다. 이게 한보에 어떤 엄청난 그런 그 피해를 주는데도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미사일보라도 이 방사포가 사거리가 길어졌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이고 300mm 방사포도 마찬가지인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북한이 분명히 9.19 군사합의를 어겼으니까 9.19 군사합의 폐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이제는 방어는 불가능합니다. 자, 의원님들 다 말씀하셨죠? 방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공격하려면 현재 킬체인 사전에 발견해서 때리겠다. 요번에 미사일이 고체열입니다. 사전에 발견 못합니다. 발견했다 하더라도 5분 내에 쏘기 때문에 타격팀도 킬체인 물 건너갔습니다. KMD, 이스칸데르 못 막습니다. 남은 건 이제 KMP한 게 안 남았습니다. 대량 응징 보복작전. 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 특수전부대 대량 응징 보복 작전 부대를 1,000명으로 구성을 했다가 그걸 다 지난 정부에 이제 구성한 거죠. 그걸 폐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면 우리가 반드시 김정은을 죽일 수 있다라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도발할 겁니다. 그래서 KMP의 성격을 바꿔 삼축체의 성격을 바꿔서 공격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막을 수 없으면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되는데 당장 핵을 못 가지면 전술핵무기 재배치하든가 미국과 핵을 공유하든가 하자나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핵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정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이제는 독자적 핵무장을 공론화해야 됩니다. 당장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왜? 막을 수가 없으면 공격무기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공론화할 때가 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12년도 12월 달에 UN 제재 결의안 2390조가 이제 나왔는데 거기에 마지막 조입니다. 28조. 북한이 추가 핵실험하거나 또는 발사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한다고 트리거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럼 요번에 미사일 네 발 쏘았으면 트리거 조항에 따라서 당연히 UN 제재가 추가로 부과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한국 정부가 UN에 얘기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아닙니까? 미국이 안 한다면 우리가 하든가 일본을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현재 한미일 안보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ETT라고 해서 이제 뭐 차관국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미국의 그 우두머리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국입니다. 자, 이 사람이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가입 안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를 대접하겠습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를 한 것이 AIIB로 우리가 가입을 했고 1대1로도 우리가 참여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은 배려를 했습니다. 그럼 미국에 대해서 무슨 배려를 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배려를 하려고 하면 인도 태평양 전략에 동참해서 대한민국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미국이 빅딜 카드를 가지고 북한을 완전한 비핵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Good enough deal. 말은 그럴듯한데 도대체 미국도 북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미국한테도 욕먹고 북한도 욕먹는 그런 카드 들어놨는데 이거 버리고 한미 동맹이라면 분명히 태도를 해서 미국의 비핵화 방안, 빅딜 카드를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미사일 발사 한 서너 시간 후에 지금 인도네시아 해역에 있는 북한 화물선을 미국이 지금 억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미사일 발사에 대한 당연한 그 대응 조치라고 보고 이런 상황을 볼 때는 앞으로 상당히 그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상당히 강대강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많고 그 거기에 따른 안보적인 여파는 결국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몫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다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부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배입니다. 그 어중간한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1874-2087 한번 보십시오. 1874호는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087도 거듭해서 핵미사일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백한 위배인데 이게 위배가 아닌 것처럼 자꾸 우리 정부가 말을 흐리는데 이거 자유한국당에서도 결의문을 들이대고 명백하게 주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남북군사합의 부분도요 좀 허리다게 자꾸 우리 군도 그러고 정부도 그러는데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 선언, 남북 군사 합의 이 세 가지 문건에 기본되는 가장 큰 목표는 상호 적대 행위 중단입니다. 정면으로 위배되잖아요. 정면으로 위배되잖아요. 이걸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얘기를 딱 찍어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좀 깝깝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다른 분 말씀하신 걸 빼고 제가 이스칸데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죠. 저는 전문가 입장에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수년 전부터 사실 그 상황을 추적을 해본 사람인데요. 이게 유럽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신냉전을 부추긴 단초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미사일입니다. 2013년부터 이스칸데르를 이 러시아가 서쪽에 배치를 하기 시작해서 서유럽을 긴장시켰고 2016년도에는 클라닌그라드라고 하는 여객 영토에 배치를 했어요. 이 여객 영토가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독까지 독일까지 다 사정권에 넣고 해서 독일이 긴장하고 이게 신냉전의 단초가 된 굉장히 중요한 무기입니다. 속도가 빠르고 뭐 우리 방어가 안 되고 아까 다 말씀하셨죠. 이 한국에 대해서는 이거 정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는 무기고 북한과 러시아가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거 파헤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에 북한이 그 발사 장면 발표하는 걸 보고 제가 관심 가지고 보던 이스칸데르하고 똑같이 생겨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가벼운 상황이 아닙니다. 예,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방이 간사 김성태 의원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양성동 KBS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양성동 사장은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불법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문재인 정부에 반하는 인사를 추진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이는 양성동 뒤에는 민노총이 뒤를 봐주고 그 뒤에는 문재인 정권이 가이드라인이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까지 어기는 무리수를 두며 방송 장악을 위해 적폐청사를 위장한 칼을 휘두르는 오만을 부린 것입니다. 이를 KBS에 국한한 것이 아닙니다. 양대 공영방송사인 MBC 또한 정상화위원회를 만들어 적폐청산이라는 이명하에 반대파 숙청 작업을 자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고된 전직 기자에 대해 복직 판결이 내려지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국민의 방송이 아닌 공정하지 못한 편파 방송의 극치를 보여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한 이들을 문재인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숙청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반민주적인 그러한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 축소부도 패스트트랙 헌법 파괴 공작 당시 탑뉴스로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보도 오늘 밤 김제동의 북한 찬양 등 대한민국의 공영 방송이라기보다 북한 대변 방송사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에게 국민은 누구입니까? 언론은 엄중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북한 방송과 같은 문재인 정부의 선전 매체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사건에 대해 다각도 분석을 해야 하는 사명을 저버리고 오로지 받아쓰기 지령받기 문재인 정권의 북한 찬양하기로 채워져 국민을 세뇌시키며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진실과 미래위원회 정상화위원회는 보복을 일삼는 단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보복에 혈안이 되어 코드 인사를 자행하며 불법적인 조직을 만들고 법 위에 군림하는 조직, 이것이야말로 적폐청산 1호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보다 책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말도 안 되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불합리를 지적해왔고 수없이 고발 조치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나 몰라라 하던 노동부가 이제야 뒷북을 치는 이유는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고용노동부와 사법부에 경고합니다. 방송 장악을 위한 문재인 정권의 몸부림을 막아내길 바라며 진실을 꼭 밝히고 엄정한 결과 처벌을 내리길 바랍니다. 진실과 미래는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무지하지 않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두 단체는 당장 해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의 심판을 엄중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미조직을 계획하고 만든 양성동 사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방송 제작을 즉각 멈추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입니다. 그리고 달서현 강예위원장입니다. 어제 오후 청와대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이례적으로 저의 트럼프 대통령 방한 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국민적인 관심사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항을 의정 외교 활동을 통해 국민께 소상히 밝히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또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러한 기본 상식도 망각한 청와대 대변인의 상식 밖 논평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내용상으로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형식과 시기는 추후 실무 협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개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미국 외교 소식통을 통해 파악된 근거 있는 사실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만약 청와대가 제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다면 제가 공개한 두 정상 간 대화 내용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닌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맹목적인 비난에만 혈안이 된다면 청와대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망각한 채 야당 의원의 의정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외교 안보와 관련된 국익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어제 저의 기자회견 동안 당리 당략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며 날 것 그대로의 팩트입니다. 청와대는 국익을 위한 저의 의정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기도를 즉각 거두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구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산업기술에 대해서 국가가 검인증을 하는 물기술인증원이 그동안 대구, 인천, 광주가 치열하게 경합되어 왔는데 오늘 대구로 선정돼서 아마 곧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한 정책 중에 모처럼 지역차별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서 크게 환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구는 물산업 클러스터가 2,900원의 국비가 투입돼서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이 물기술인증원은 물산업 클러스터의 연구개발, 기술 검인증, 상용화, 수출 4단계의 가장 핵심적인 요체이며 대구 경제의 미래 운명이 달린 사안입니다. 그동안 당에서도 우리 황교안 대표님, 저 나경원
대표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고 우리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대구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에서도 우리 김수현 정책실장의 각별한 관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 의원님. 예, 김규환 부대표입니다. 이스칸데르 김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미사일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다 압니다. 발사체란 얘기 이제 버리십시오. 국민들 그만 속이시고. 저 이 분야에서 전문가입니다. 이스칸데르라는 말은요. 알렉산드르 대왕의 아랍식 이름을 딴 게 이스칸데르입니다. 뿐만 아니라 SS 스커드, SS-23 오카를 대체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개발한 최신 단거리 최고의 유역 미사일체입니다. 처음에 그게 올라왔을 때 발사체라는 얘기 듣고 도대체 국방부에는 전문가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방에서 다 쏘고 실험하고 있는 거 국민들 다 알고 있는데 국민들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시고 다 국민들 다 알고 어느 정도면 다 압니다. 인터넷만 두드려봐도 그게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불안하니까 정부에서 꼭 세 가지를 꼭 밝히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어떤 상황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반드시 그 내용을 불안한 국민들에게 이렇게 대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라는 얘기 반드시 밝히십시오.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간 대화 채널을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국민 불안합니다. 어떤 정상 채널을 갖고 있는지 밝히십시오. 세 번째, 북한 발사체에 대해 정밀한 분석 결과 국민께 이게 발사체가 아니고 이스칸데르라고 정확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더 말씀하실 의원님도 안 계십니까? 네. 그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네, 김재원 의원님. 네. 오늘 조금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아니, 제가 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원내 대표님께 오늘 보고한다고 말씀드려서 어쩔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저 미사일 이야기가 있는 데서 이런 이야기 드려서 많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리얼미터에서 그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특히 이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특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서 현재 그 각 당의 의석수 중에서 이제 지역구 의원 의석수와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을 때 비례대표 의석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자유한국당은 26석을 얻게 되고 더불어민주당은 22석, 바른미래당은 2석, 민주평화당은 1석, 정의당은 16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특징이 그 지금 현재 그 정당 그 여론조사 그 정당 지지도 비율이 그대로 정당 투표로 나타난다고 할 때 지난 정의당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에 정당 득표율이 7.2%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당 지지도 8.4%로 그 산정했을 때 즉 1.2% 증가가 되었는데 의석수는 3배가 올라서 비례대표가 12석이 됩니다. 즉 4석을 얻던 정당이 12석이라는 그런 불로소득을 얻게 되고 나머지 정당은 전체적으로 전부 의석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현재 산정에서 114석에서 112석으로 줄고 더불어민주당은 128석에서 124석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28석에서 15석 그렇게 13석이 줄어들고 민주평화당은 14석에서 13석 1석이 줄어들고 정의당은 현재 6석에서 18석 12석이 늘어납니다. 역시 총 전체 3배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그 선거 그 제도에서 의석수 변화가 국민의 투표를
많이 얻어서 투표율이 올라서 의석수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룰을 바꿔서 의석수가 변화되는 그런 특징적인 제도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오로지 유일하게 정의당에게만 유리한 의석 배분입니다. 또 제가 20대 총선 결과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권력별 비례대표로 한번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 지역은 권력별 비례대표로 12석이 배분이 되고 인천 경기는 11석, 대전 충북 충남 강원 11석, 광주 전북 전남 제주 16석, 대구 경북 12석, 부산 울산 경남 11석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당시 그 득표율을 그대로 산정했을 때 우리 당은 서울에서 2석, 민주당은 1석, 국민의당은 7석, 정의당은 2석 이렇습니다. 그리고 인천 경기에서 새누리당, 현재 자유한국당은 2석, 민주당은 2석, 국민의당은 6석, 정의당은 2석. 그리고 대전, 충북, 충남, 강원에서는 새누리당은 3석, 민주당은 1석, 정의당, 국민의당은 5석, 정의당은 2석 이렇습니다. 광주, 전남, 경북, 제주에서는 우리 당은 1석도 못 얻고 민주당은 2석, 국민의당은 12석, 정의당은 2석, 대구 경북에서는 새누리당은 5석, 민주당은 1석, 국민의당은 4석, 정의당은 2석,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새누리당은 4석, 민주당은 1석, 국민의당은 4석, 정의당은 2석.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렸냐면 석패율제는 그 현재 선거법 개정안으로 제출한 것이 짝수 번호만 석패율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당은 어차피 그 호남 지역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에 들어가도 지금 현재 한 석도 못 얻었고 만약에 얻는다 해도 한 석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영남에서 얻는 의석이 한 석입니다. 그래서 현재 말하는 석패율은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바로. 그리고 두 번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하면서 그 권역별 비례대표로 등록하는 후보자는 지역과 아무 관계없이 지역과 관계없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서울에서 두 석밖에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영남 지방에 또 전부 다 등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하는 지역 대표성을 권역별 비례대표로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원내대표께서 또 한번 보고를 하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